등산을 할때 내려오는 어르신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십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트로인데요. 네. 무슨 거짓말을 하실까요? 얼마나 남았어요? 금방 다 왔어요, 이제. 좀 금방, 있으면 도착이에요. 금방 다 왔어요. 5분만 가면 돼요. 웬걸 한 시간 가야 돼. 네, 그렇죠. 네. 항상 거짓말 하시죠. 그런 거짓말. 네. 아이, 다 왔어. 다 왔어. 네, 이거 뭐, 그, 좀 입버릇처럼 하시죠. 네, 응원의 거짓말이지. 응원의 거짓말. 엿 먹어봐라는 거짓말이지. 그건 뭐, 알 수가 알 없죠. 알 수 없는. 네,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네. 그거 하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는 컬트쇼 사연이었죠. 네. 이 산에서 어떤 어르신이 가는데, 어깨 위에 새를 한 마리 이렇게 탁,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갖고, 도인 같은 느낌이 드니까, 새가 어깨 위에 앉아 신기해갖고, 아, 어르신, 이 새는 무슨 새예요? 이랬더니 어르신이 왔겠다고. 아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하셨다는, 네. 그런 느낌. 새가 앉아있는지도 몰랐던. 네, 그런 사연이었죠. 아, 근데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고 도인 같아 보일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이게 무슨 새냐고 물어봤는데, 몰랐어, 자기도. 그런 느낌이죠. 완전 웃긴다. 네, 어르신들. 에이, 거진 다 왔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우리한테. 초심자 여러분들 기타 배우러 와서 기타 얼마나 치면 돼요? 막, 아, 한 3개월 치면 이거 다 하세요. 막 한 1년 정도 다 하시면은 아유 금방 이거 하시죠. 이런 거 아닐까? 엿 먹어봐라는 거죠. 근데 그 힘들 때는 그런 게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게 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렇죠. 오히려 자꾸 그런 정보를 찾아보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사랑니를 뽑고 오늘 술은 먹고 싶어. 근데 이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인터넷에서 사랑니 뽑고 당일날 술 마셔도 되나요? 네, 한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한 100번이 100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네, 한 잔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됐어, 이거야. 그러면서 마시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자기에게 응원이 된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거 나올 때까지 찾아요. 괜찮대. 그렇지. 괜찮대, 괜찮대. 100명 중에 한 명은 괜찮다고 하겠지. 예, 네, 그렇죠. 그거를 찾아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술 먹어도 돼? 아예 찾아보니까 괜찮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네.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례라면은 네, 그런 응원의 거짓말을 믿는 것도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 해주는 거는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 않나. 네. 네. 아름답게 좀 끝내고 갑시다. 네. 하산하는 어르신들의 하얀 거짓말. 네, 이렇게 좋습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달만 치시면 앵간치 칩니다. 네, 오늘은 헥스의 어쿠스틱 기타 G750CE 모델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86만원이라는 올라갔습니다. 아주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심자의 시장에 아주 콜트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헥스 그 첫 브랜드 이미지 치고는 정말로 높은 가격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가다가는 이제 야마하하고 견줄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약간 지금만 해도 이미 가격대가 헥스의 86만 원짜리 과연 괜찮을까라는 느낌의 맥시멈까지 거의 가다인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스펙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산지의 100cm 전장, 두께가 95에서 105mm, 아주 컴팩트한 네, 스몰 포크, 네, 스몰 포크. 포크, 컷어웨이, 그리고 솔리드 앵겔만 스프러스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해서 네, 올솔 모델입니다. 올솔이요. 네, 원피스 인도네시안 마호가니넥,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마호니 목젖 있고요. 네, 목젖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볼루트라고 하죠, 여기를. 네. 이 목젖을.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버에 블랙 패그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넛 본세들 피쉬맨의 소니톤 픽업, 요게 약간 걱정입니다. 네, 작은 바디를 선호하는 컴팩트한 기타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은 그런 기타인데 네, 신체 검사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100딱 나와요. 100. 작다. 여기 밑에 이렇게 가면은 105까지 안 나오는데요. 105까지 작다. 안 나와요. 네. 100 나오고요. 네. 아니야. 밀렸어. 어? 두꺼워요? 그렇게 손맛이 두꺼웠나?
81? 81? 잠깐만. 잘못 잰 거 아니야? 잘못 잰 거 아니에요? 81인데 진짜? 두껍네. 아 두꺼워요? 네. 네. 웬 81? 이게 이제 저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쪽에 엣지가 롤엣지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야. 네, 무게 몇 대 몇? 헐. 바뀌었다. 아까랑 바뀌었다. 네. 2.08, 2.12. 3대 2까지 쫓아가줘야 이제 쫄깃쫄깃한데. 안 쫄깃하다니까? 안 쫄깃해요? 어, 안 쫄깃해. 네. 이겼어 나. 전판 무효 만들어줄게요. 아! 아깝다! 여기서 퍼펙하고 다음 판에 이기면 어때요? 이제 좀 쫄깃해지시나? 안 쫄깃하다고. 아니야? 3대 2입니다. 네. 에이, 재밌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 좋은데요? 괜찮네. 아니 이게 기본 사운드는 정말 좋아요. 돈값 할 만큼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어 좋아요. 괜찮네. 좋고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아요. 좋네요. 네, 앰프. 일단 사운드 좋습니다. 네. 미들 그대로 원래대로 해놓고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 거보단 괜찮네요. 훨씬 덜해요. 네. 어, 이거는 만지니까 만져지네요. 어, 굿, 굿. 좋다. 괜찮아요. 네. 이건 괜찮습니다. 만지면 만지는 대로 나오네요. 좋네요. 네. 사운드 괜찮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건 좋아요. 듣기 아주 좋은 소리인데요. 네, 거의 소니톤의 극한까지 지금 소리를 뽑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네. 네. 괜찮아요. 이거는 네. 어, 만지는 대로 좀 만져지고요. 물론 픽업이 한 단계 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소니톤에서 극한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좋아요. 이게 지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드레드넛의 기본적으로 예, 나오는 그 생각이었어요, 저도. 중저음이 픽업이 그거를 증폭을 하면서 감당을 못하는 네, 느낌이죠. 막 이렇게 커진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컴팩트한 바디에서 미들이랑 베이스가 많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픽업에서도 어느 정도만 내리는 걸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사운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야, 가능하고요. 고민을 조금만 더 하면 네. 그리고 픽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더 하면 그렇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적당히 얹지 마시고 상상이랑 밸런스 미리 맞춰서 내보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운드로 네. 네, 매칭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 고사양 모델들의 그 픽업에 퀄리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30 Minutes in London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30 Minutes in London 듣고 오겠습니다. 뿅!
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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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칠 때마다 이런 아니 좋아해 딱이 딱이 딱 정말 아 이게 참 재밌단 말이에요 이 기법이 깔고 싶은데 깔 데가 없네 아니 나 진짜 이 사람 네 시청자 한 줄평은 이번 시간에 패스하고요 아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 아직은 쓸만한데 곧 업그레이드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톤으로 충분히 뽑아내고는 있는데 그렇죠. 원래 사운드로 생각하자면 이것도 사실 아쉬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줄 만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6만원이요 네 86만원 네 네 몇 대 몇? 8.5 7.5 50 올라갔네요 네 50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저는 채찍, 명호씨는 당근 네. 7, 8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점오 네, 점오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상위 모델에서 또 신모델, 스펙 변경된 모델입니다 이게 FX라는 그 엑스트라 포크 이게 바디 사이즈 자체, 헥스 자체 바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량한 신모델이 나오는데 네. 근데 소니톤이야, 아직도 그래서요 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델, 헥스의 FX700CE 모델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